まずはバックハンドのブロックから。공하고 이제 멀면 안 되고요. 몸으로 이제 공을 감싸주는 거거든요. 이런 식으로. 이제 드라이버 올라오면은 이제 팔로만 이렇게 되면은 그 회전력이나 이런 스피드에 밀려서 걸리거나 나가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항상 라켓을 몸 가까이 두고 몸과 같이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죽여주면서 똑같이 포핸드나 백핸드 디펜스나 똑같이 이제 몸하고 이제 다리하고 몸하고 같이 이렇게 감싸주면서 걸어줘야 돼요. 정면으로 받을 때 있고 약간 옆으로 받을 때도 있고 그 기질에 따라서 틀리는데요. 그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보다 그냥 공 오면은 이제 본능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받을 때 앞으로 받을 때 눌러주면서 받을 때 다 틀리거든요.